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 되게 많죠. 이것도 있고 뭐 코인, 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많아요. 하다못해 뭐 아무것도 안 돼도 난 일주일에 꼭 로또는 산다고 그래요. 39살 그 범띠이신 분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투자는 금물이래요. 왜냐면 후반기, 요번 후반기에는 손재수가 딱 먼저 버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범띠의 운세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저기 쥐띠하고 소띠이신 분들은 잘 보셨는지요? 근데 범띠도 제가 성의껏 제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심해야 될걸 많이 제가 강조를 하죠. 좋은 거는 잘 모르고 지나가요, 사실은. 그러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경제활동하는 그 나이대만 제가 뽑았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고 더 알고 싶은 띠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이 PD가 상당히 대답을 잘해 줄 겁니다. 아셨죠? 자, 27살 범띠 여러분들하고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아, 27살 요 정도 되면 이제 첫 직장도 되고 어느 정도 들어가서 한참 일할 나이도 되거든요. 학교 졸업하고. 근데 있는 자리에서 하반기에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바빠진대요.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요 나이 때는 열심히 해.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 주변에서도 아유 저 친구 아주 됐어. 근데 저렇게 열심히 해. 이런 소리 듣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 지금 요 나이 때는 내 사회생활에 있어서 밑거름이에요. 밑거름이고 내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요 나이 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아,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 했을 때는 다른 직종으로 바꿔도 되는 나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하시더라도, 하다못해 제가 그러잖아요. 아, 직장이 바로 안 되면은 요즘에 뭐 배달업도 좋고 택배도 좋고 뭐 어떤 것도 여러 가지,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이게 직업을 많이 접해봐야 이후에 내가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그곳에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나하고 맞는 거를. 근데 처음부터 내하고 맞는 걸 내가 딱알 수는 없어요. 내가 직접 겪어봐야 어떤 것이 나하고 맞는 건지 이게 알게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선생님 저는 어떤 게 나을까요? 근데 우리는 사주 보고 대충 어느 정도는 대충은 성향만 얘기해 줄 뿐이지 우리가 사주를 공부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직업이 몇개안 됐어요. 농업, 수장업, 뭐 목공업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 한 가지 여행업이랑 호텔업 같은 거뭐 이거 외식 사업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얼마나 분야가 많아요. 그거 하나만도. 자, 셰프도 있죠. 여행사도 있죠. 호텔업도요. 호텔만 가도 한 가지 두 가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직업의 경험을 해봐야 좋다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 특히 범띠이신 분들은 잘 이곳저곳 이동을 많이 해보고 다른 것도 많이 접해봐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되게 바빠질 거야. 그동안에는 별로 그랬는데 근대자 대신 뭐가 있어요? 내가 바빠지면 돈, 금전은 원활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세이신 분들은 열심히 해서 또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살이에요. 39살. 이 39살 이 범띠도 경제적으로는 조금 편해져요. 편해지는데, 편해지면 뭐를 해요? 딴 생각해요. 29살 정도 되면은 나 그냥 큰 부자도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나 멋진 외제차도 타고 싶고 진짜 경치 좋은 곳에 우리 부모님 집이라도 하나 딱 사드리고 싶고 나도 어디 좋은데 여행도 가고 싶고 막 이래요.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죠. 요때 되면.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월급 타가지고 내가 버는 거로는 그런 거다 빨리 해소가 안 돼.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 되게 많죠. 이것도 있고 뭐 코인 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많아요. 하다못해 뭐 아무것도 안 돼도 난 일주일에 꼭 로또는 산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솔직히 로또 한장 사는 것도 39살 그 범띠이신 분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투자는 금물이래요. 왜냐면 후반기 요번 후반기에는 손재수가 딱 먼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가진 것에 그냥 따박따박 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게 제일 내가 가지고 버는 데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게 제일.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서비스 같이 어떤 것이 또 좋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시지 마세요. 아셨죠? 그거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9살 봤고요. 그 다음에 51살 저기 범띠이신 분들은 일로서 또 사람으로서 구설수가 돌아요. 그리고 사람 잘못 만나 망신수 돌아요. 이렇게 망신수 요 나이 때 망신수 들어오면 내가 항상 그 얘기하죠. 자, 51쯤 되면 결혼을 했다 하면은 어느 정도 연차가 됐어요. 뭐또 10년 정도 될 수도 있고 많이 된 사람 20년 뭐 이렇게 된 사람 일찍 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정도 살다 보면은 자, 형제지간도 살다 보면 하루쯤에 막 저기 그 이렇게 어느 때 보면은 항상 좋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한 집에서 그렇게 몇십 년 같이 살면은 성격도 생긴 것도 같은 형제래도 다 틀려요. 쌍둥이는 더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다고 항상 싸움도 하고 그래요. 자, 부부지간에도 이게 싸움을 하다 보면은 오래 살다 보면 권태기라는 것도 들어오고 요쯤 되면은 그리고 내가 또 여지껏 열심히 했는데 요쯤 되면은 나도 내가 따로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취미도 갖고 싶어요. 남자나 여자나, 자, 남자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에서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요만한 애들은 이제 요 정도 나이대 되면 어느 정도 컸어요, 애들도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생겨요. 이러다 보면 뭐,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있던 엄마들은 밖으로 나가서 내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 새로운 사람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신수, 구설수 잘 들어와요, 요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하고 내가 어디 운동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갖고, 어느 자리에 같이 나가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래 되게 되면 뭐예요? 그게 망신수, 구설수가 돼요. 그래서 51세는 망신수, 구설수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 자기가 경제활동은 참 원활하라고 그랬어요, 후반기에. 그러니까는 내가 보니까 경제활동은 원활하니까 그래도 내가 쓸 돈은 있으니까 사람 만나고 취미생활 하다 보면 구설수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1세는 돈이나 뭐 이런 거 버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벌어서 내가 조금은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후반기에는. 그런데 내가 조금 편해져서 좀 느슨해지면은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수 망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아는 이 정도 되면은 다 알아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수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은 선이라는 거 지키고 가면 돼요. 선이라는 거 그것만 지키시면은 무탈합니다. 자, 그 다음에 63세입니다. 63세 범띠는 금전으로도 좀 안정이 돼요. 금전으로도 좀 안정이 되는데 늦게나마 좋은 친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좋은 인연줄로 귀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귀인으로 들어온다 보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도 같이 말벗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핸대든가.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혼율 되게 많아요. 굉장히 상당히 이혼 때문에. 근데 요 나이 때 혼자 되신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주변에 돼요. 그러다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커피 한 잔, 밥한 끼를 먹어도 항상 혼자 먹어야 되잖아, 혼자 있게. 왜냐면 이 나이 때 되면 아이, 자녀들도 다 장성했어요. 그래서 다 각자 생활하러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앉아서 삼시세끼 같이 놀아주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는 이런 자식 정말 드물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있으면은 정말 다행인데, 그러다 보면은 혼자 생활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저도, 혼자 밥 먹는 거참 싫거든요. 근데
바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쁘니까, 뭐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간식거리도 뭐든 얼른 먹고, 떡 하나라도 주워 먹고, 이러고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잘안 돼요. 앉아서 내가 하는 거 없는데, 혼자서 밥 먹고 이러면 너무 무료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같이 밥이라도 먹고, 차례도 맞아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친구 만나서 노후에 운동도 하고 말벗도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 정도 나이면은 저는 참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63세 범띠이신 분들은 올 하반기에 금전 운도 괜찮고 어디다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이렇게 하다못해 조그만한 시골 땅이라도 어디다 사놨다든가 조그마한 빌라 하나도 사놓으면 그것도 좀 돈으로 연결돼서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정도 되면은 나차한 잔, 커피 한 잔, 밥한끼 좋은 친구 만나서 먹을 수 있는 여력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범띠 하반기 운세 여러분들하고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괜찮습니까? 근데 60세 이 정도 되면은 우리 PD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 때인데 이럴걸? 그죠? 근데 저도 어릴 때는 60세 정도 되면은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나이 돼보고 나니까 청춘이야? 청춘이야, 마음은. 하고 싶은 게더 많아지는 것 같고, 가고 싶은 데도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토끼띠 갖고 여러분들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감이었습니다.